다 신경 쓰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 저도 미숙한 부분들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저는 저에게 무슨 뭐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곳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연습을 하고 노래를 해왔던 사람들이고 저의 친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말까지 제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혼자서 스스로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, 여러분.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어떻게 해서든 공연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지금 스펙트럼이라는 이제 그 친구들이 추가적으로 떴었는데 공지 그 포스터에 뜬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처음부터 조율 중이었던 부분이었어요. 근데
오해 같은 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를 제가 뭐 학엔터에서 저한테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, 여러분. 저는 진짜 제가 다 계획을 하고 제가 항상 그 상황마다의 모든 일들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. 어떤 말로도 뭐 이게 안 되겠지만은 네, 더 좋은 공연으로 보답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저는 네,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테니까요. 네, 이번 3월 9일에 하는 공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네,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, 그래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좀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찾아뵐게요. 네, 감사합니다.